날씨가 참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주말이에요. 네스프레소 커피 캡슐 150개 추가 구매 완료. 네스프레소 에코백을 새로 준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초록색 스톰이 오래시켰습니다. 에스프레소 적혀있는 거. 와, 너무 딱 좋은데. 그리고 이 미니 스푼까지. 이렇게 웰컴 기프트로 받았습니다. 좋죠. 청소가 시급한 점. 책상이 이렇게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7인치 모니터를 하나 더 구매했어요. 최고. 시인에서 추가로 구매한 것들인데, 이제 네일아트 하는 것들 좀 샀고, 그리고 컵이 너무 귀여워서 샀는데 이렇게 작을 줄 몰랐네요. 곰돌이. 이거는 좀 촌스러운 것 같은데 사진으로는 되게 예뻤는데 살짝 촌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느낌. 이건 네일 브러쉬. 이거는 크롬인데 제가 크롬을 좋아해서 색깔별로 사봤습니다. 이것도 네일 스타프. 얘는 완전 그 은색 크롬이고, 그리고 이거는 아이라인 그릴 때 써보려고 한번 사봤습니다. 이것도 집게인데 집게들이 마탱이가 다 가서 그 엄청 끝에가 얇은 핀셋들을 다시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핀들 앞머리가 있어서. 오늘은 친구 집들이 가는 날. 자, 이제 집들이 와서 블라인드 김치볶음밥 테스트를 할 건데, 여기 반 갈라서 하나는 친구가, 하나는 다른 친구가 한 건데, 누가 더 맛있는지를 이제 대결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기는 똑같은데 말이야. 이거? 자, 이제 두 가지 맛. 난 이거 먹을래.
저희 삼촌은 이쪽에서 맛있어요. 근데 누가 했는지를 모르겠어. 이유는? 이유는 그냥 내 혀가 그렇게 얘기하네. 미안합니다. 살인 거 별로 없으니까. 아, 그쵸. 다음에 그냥 배달 음식 시키는 걸로. 야, 나 풀 하나 볼까? 네. 성우 미쳤다. 아, 나 재료를 안 넣었다, 내가? 아니, 일단 저는 나는 개인적으로 둘 다 맛있을 것 같아. 아니, 이쪽 편에 있던 거. 아, 이거요, 이거? 어, 이쪽 편에 있던 거. 왜냐면 이유가 있어. 간이 좀 더 잘 됐어. 이쪽에 있는 거는 스팸 때문에 맛있는데 스팸이 없었다? 그러면은 좀 아쉬웠을 느낌? 이렇게 마요네즈 들어간 거죠. 하지만 그 차이점 확인하지만 뭐 맛이 없는 건 아니겠죠. 아, 근데 내가 이거를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지금 뭐지? 조금 긴장했나 봐요. 평소에 맛이 안 났어요. 귀엽죠? 밥을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난 맛있어. 난 좋아. 소고기 봐라, 소고기. 응? 마요네즈 없었으면 힘들었을 맛이고 이 친구는 스팸 없었으면 힘들었을 맛이라서 이 마요네즈 그게 너무 치트키긴 해. 그래. 치트키 썼어 너는. 그럼 오빠도 쓰지 그랬어. 아니 스팸은 치트키지. 마요네즈가 치트키지. 마요네즈 안에 그 기름, 계란, 노른자 그리고 신맛까지 잡아준 걸 다 있는데 마요네즈 만들 때 원래 레몬즙, 기름, 노른자 들어가잖아. 스팸이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강력한 치트키라고 생각해. 김복에서는 한국인으로서 디저트는 홈메이드 바스크 치즈케이크. 예스. 되게 촉촉해. 그러니까 조심히 먹어. 떨어질 수도 있어. 어? 괜찮은데? 살짝 얼었나? 너무 얼었나? 너무 차가워? 맛있어? 부드러워. 다시 보니 귀여운 것 같기도. 귀엽다. 못생겼지만 영양 가득한 점심 먹을래.
먹으러 갑니다. 오늘 가볼 곳은 주미라는 곳입니다. 가게가 넓지는 않네. 저희는 오늘 이걸 먹을 거예요. 도미로 추정됩니다. 아부리를 친 도미. 예언아. 조그만한 이꾸라 대신에 시로에비를 담은 밥. 이름 뭔지 모를 스시. 부드럽다. 되게 향도 진하고. 이거는 아브라한 아카에비. 빨간색 새우. 네. 참치. 홋카이도산 스캐럿. 보스턴에서 온 운이라고 합니다. 우엉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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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가나 나오는 신화 팬들은. Sorry, would you like a picture? Remember said I could take a photo? Oh yeah, sure. Yeah, sure. 우리 어나더 애니버설이네. 엄청 잘 쓰셨다. 그러니까 엄청 잘 쓰셨다. 호지차 아이스크림? 맞네. 이 친구들은 기념품으로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치? 어이! 그치? 어! 아! 잘했어.